황보유이는 목종 12년 1월 채충순과 최양의 추천을 받아 훗날 현종이 되는 대량원군을 삼각산 신혈사에서 모셔오는 일을 맡게 됩니다. 황보유이는 혹시라도 많은 병사들을 끌고 가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면 천추태후가 보낸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 대량원군을 해칠까봐 10명의 병사들만을 데리고 급히 삼각산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황보유이를 본 신혈사의 승려들은 그를 천추태후가 보낸 사람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대량원군이 있는 곳을 알려주려 하지 않았지만 황보유이가 자신은 대량원군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온 것이라고 해명한 끝에 겨우 그를 모시고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현종이 즉위한 후 황보유이는 공을 인정받아 전중시여사가 되었다가 이부시랑으로 승진한 후 얼마 뒤에는 왕의 명령을 외부로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는 중추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1014년 중앙군대인 경군의 영업전을 빼앗아 관리들의 목공으로 빼돌리는 일을 장현우와 함께 주도하면서 김웅과 최질의 난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했죠. 분노한 무신들에게 채찍을 맞아 반죽음 상태가 된 황보유이는 장현우와 함께 파직되는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